오늘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우선 39장 앞에 38장이 있습니다. 근데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가 되죠. 아주 그 일반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아주 불온한 스토리가 담아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문맥상으로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38장에서 39장으로 넘어오는 것이 어색해요. 원래는 37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장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자연스럽게 건너오려면 39장으로 바로 건너와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아주 생뚱맞은 스토리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불온한 이야기가 슬쩍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는 금요 기도회 때 다시 38장만 다루기로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장 마지막 절에서는 요셉이 팔립니다. 그리고 39장으로 건너와서 보디발이 그를 삽니다. 팔고 사고, 이것이 다 요셉을 무너뜨리려는 아주 나쁜 계략과 모함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심 주제는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악당들은,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든 요셉을 소멸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갖고 음모를 꾸미고 팔고 사고 합니다. 자기들의 도모가 서야 되는데 꿋꿋하게 성경 기자는 그 중심 인물을 요셉을 주목하고 있어요. 3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끝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절 보면 첫 단어가 뭘로 시작이 되죠?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또 요셉을 산이라. 2절을 건너가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4절을 보시면 요셉이, 또 4절 중반절에 요셉을, 그리고 5절로 건너가서 요셉에게, 또 5절 중반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손에, 무려 요셉이라는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이 등장을 해요. 여덟 번, 아홉 번이 등장을 해요. 이런 거죠. 인간은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팔고 삽니다. 자기들의 이야기와 자기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꿋꿋하게 중심인물을 요셉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좀 볼까요? 우선 첫 번째, 그는 가족과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고향 가나안을 떠나서 아예 먼 타국으로 팔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관계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그는 지금 미래가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막막해요. 자기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또 세 번째는 요셉은 지금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홀로입니다. 이건 고독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도 요셉을 편들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그는 지금 우상의 땅 애굽의 역사의 용광로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이
던져진 운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말이 돼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인생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주치는 시간표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시간표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주어가 중, 여기 형통이란 찰라흐라는 말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도 보면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아, 이건 제가 부탁을 안 드렸네요. 머릿속에 저만 생각하고 부탁을 했겠지 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도 악인이 형통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때도 찰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문제는 주어가 누구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인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형통을 도모하는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의도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철저히 그 주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직면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의도한 일도 아니고 해석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설득이 안 돼요. 근데 뭐 잘못했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걸까? 아마 똑같은 젊은이들의 생각처럼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막막했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이 그가 어떤 위치에 던져져 있던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금 형통한 자가 되고 있대요. 그게 우리는 아직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좀 꼼꼼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그랬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끌려, 이끌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길도 있고 또 반대로 억지로 떠밀려서 원하지 않는데 걸어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요즘 그 이제 선교 현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뭐냐면 그건 늘 그냥 강단에 서서 또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사실 다 알고 가르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팩트만 전달자의 심정으로 가르치거나 전할 때가 많아요. 그게 자기도 뭔지를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해석을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이 강단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할 때가 많아요. 해석도 못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유독 느낀 것은 저 우리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미얀마 국경을 넘어 매일 쏟아져 들어옵니다. 태국 저 치앙라이 쪽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마주하고 돌아봐 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미얀마 목사님들 그리고 그 미얀마 목사님들을 키워내고 길러낸 선교사님들을 함께하면서
제가 소름이 돋도록 놀랬던 게 뭐냐 하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해 줘요.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아,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목사가 뭐 사전 찾아보고 성경 묵상하고 해서도 피상적인 해석은 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요셉도 지금 끌려와 있지만, 이끌림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뭔지 본인도 사실 다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거기 국경 지역에 가면 메사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레이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이두 교회 다 미얀마 목사님이 오래전에 태국으로 건네와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신학을 해서 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레이스 교회와 이 메사이 교회. 이두 양반이 절친한 친구입니다. 한 15분 거리에 떨어져 그렇게 두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미얀마 사태가 내전이 발발하면서 오래될 줄이야 몰랐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로힝야 부족을 중심으로 막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두 교회가 이들의 큰 바람막이와 보금자리가 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당시 내전을 직면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경영과 의도에 대해서 누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을 밟으면서 내가 전했던 복음이, 내가 들었던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도해서 결정하는 것 같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입버릇처럼 설명드렸던 표현 중에 인생은 수동태다. 능동태가 아니다.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전부 피동태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여러분이 요셉의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형통스러워 보입니까? 막 아들이 행방불명 됐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은 정작 지금 먼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게 형통스러워 보일까요? 이건 누구의 시선에서 성경 기자는 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인간의 시각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참 눈물겨운 그 묵상의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겠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그의 주인이 봤어요. 뭘 봤죠? 이 친구에게 이 친구가 섬기는 신이 틀림없이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어요. 그리고 4절을 주목해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승진이에요. 어쨌든. 그참 처참한
입장과 환경 속에서도 직급이 올라간 겁니다. 그냥 일반 노예가 아니라 가정 총무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참 가슴 뭉클한 겁니다. 웬만한 청년 같으면 충분히 그랬을 개연성이 높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중퇴를 두 번씩 해보고 그런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홀로 떨어져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주위에 주변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지를 알아요.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적합한지도 알아요. 그런데 웬만한 청년들 같으면 매일 늘 처음처럼 뭐 이래가면서 에? 에이 그냥 재수 없는 놈 그렇지 뭐 내가 여기서 뭐 들고 뛰어봐야 결국은 노예인데 뭐 될 대로 되라. 아마 그런 세월을 얼마든지 보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왜 눈물 겹도록 가슴 뭉클한 묵상이 여기서 걸러지냐 하면 여기서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일상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눈 먼자가 눈 뜨는 것도 기적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게 더 지독한 기적이에요. 그 던져진 처절한 불운한 자리에서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했어요. 이제 결국 물론 근본적으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거기에 은혜에 따른 그 요셉의 성실과 순종이 없었다면 사람에게 존귀함을 입는 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인내와 성실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것마저도 누구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요셉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우리 가정주부들 보시면 야, 저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또 무슨 반찬 해야 되나 메뉴 짜야 되고 이걸 40년, 50년 평생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보통 역사겠습니까? 근데 늘 주는 밥 앉아서 먹는 뭐 남자들 밖에 나가서 고생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수고를 잘 모르죠. 뭐 저서부터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중요한 게 그 일상이라는 기적 속에서 요셉은 성실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실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배반과 실패와 약함과 무너짐을 넘어서 수천 년의 배반의 역사를 뚫어내시고 십자가에 기어코 아들을 내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속의 제물로 다루신 하나님의 열심, 그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 성실한 것은 먼저 그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튼 원치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경영은 어디서 발견이 되냐 하면 피하고 싶은 일에 감춰져 있어요. 늘. 정말 그래요. 이 일을 왜 내가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 정말 이일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꼭 얄궂게도 피하고 싶은 일, 원치 않는 일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애굽의 요셉이 이랬겠어요.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뭐 이래서 왔어요? 팔려왔고 끌려왔어요. 가장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 나라에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을 잘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12장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런데 이 떠난 길이 자의적으로 떠나게 하질 않았더라고요. 팔리게 만들고 인간의 음모와 계략이 그 속에 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팔려서 애굽 땅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요셉이 언제 선교사 가겠다고 나서기를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끌려온 거예요. 이끌림을 받은 겁니다. 자, 이유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대로 오늘 5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미셔널적 관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나중에는 어디로 번지죠? 전 애굽의 기근을 회복해 하고 먹여 살리는 데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누가 먼저 마음에 불붙는 열심을 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원치 않는 일, 원치 않는 시간, 끔찍한 인생의 시간들을 마주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슬슬슬 보여주시고 드러내십니다. 자, 게다가 6절을 보세요. 6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여기서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예. 아내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조금 외설스러운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신뢰가 성경에는 사실 많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보시면 그 모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뭐를 대접하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 음식의 문화적 설명을 통해서 이런 관계적 설명을 감추어 얘기합니다. 오늘도 6절을 다시 눈을 돌려보면 똑같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갑자기 음식 얘기가 왜 나올까? 이제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좀 생경스럽겠지만 이런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말하자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늘 시한폭탄을 안고 이 가정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고대 학자들이 이 원래 보디베라라는 말 속에는 왕에게 속한 자, 또 다른 말로는 레, 이 레가 신이란 뜻이거든요. 이 신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디발이, 보디베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학자들 가운데는 해석하기를 그래서 보디발은 환관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환관이 뭔지 아시겠죠? 뭐 그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왕에게 속한 자, 신에게 속한 남자 중에는 이제 그런 환관으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혹 그 아내가 물리적인 욕망에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이런 가정사의 시한폭탄 같은 문제를 내재한 경우들이 굉장히 당시에는 많았다 그래요. 어쨌든 그것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배경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음식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어서 바로 요셉의 용모를 설명합니다. 근데 용모가 외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 구절 좀 띄워주실까요? 29장. 네, 보세요. 레아는 그 야곱의 그 첫 번째 아내죠. 그리고 라헬은 요셉의 친모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 야페라는 말을 썼어요. 야페. 그러니까 야페라는 말은 또 곱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곱다, 아리답다 둘 다 야페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외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아리따움은 그것이 눈부시게 밝았다. 그러니까 인상이 좋았다. 뭐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오늘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너무 세련되거나 인물이 좋으면 그 비복음적인 얼굴이 됩니다. 그게 딱 봐도 기억이 잘 안 나야 돼요. 목사는 평범하게 생겨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야 돼요. 얼굴이 오직 복음만 남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빼어난 물리적인 자랑거리가 그에게 또 혹독한 시련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매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매일 들이밀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장 피가 뜨거운 나이였을 텐데 그 유혹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매일 그 유혹을 떨쳐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우리 성경을 마저 한번 볼까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여기 앞서 그 5절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풀어지죠.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정욕의 죄는요, 맞서서 이기는 죄가 아니고 피해서 이기는 죄입니다. 맞서서 이길 장사는 한 명도 없어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자리를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이걸 견뎌내요. 아, 그러면 저 같아도, 야, 요셉 너 참 대단하다. 이제 그 정도면 됐다. 고향 앞으로. 이랬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갔죠? 감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감옥의 장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누구의 손에 맡겨요? 죄수를 죄수의 손에 맡깁니다.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 사람이 사실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여긴데 여기 집어넣어놓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뭐 이런 놈의 형통이 다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이 어떤 역모에 휘말려 이 감옥에, 정치범 감옥이니까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궁중 사이의 시시콜콜한 문제서부터 엄청난 이야기까지 이 사람들하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텐시브 코스로, 속성 과정으로 궁중의 모든 내막을 다 배우게 됩니다. 이걸 요셉이 설계했겠어요? 아, 내 감옥 들어가서 정치를 좀 배워야 되겠다. 뭐 그랬나요? 그건 천재죠. 천재가 아니라 신이죠, 신. 그냥 떠밀려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는 여전히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요셉이 감옥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일상이라는 시간을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살아낸 까닭에 간수장이, 아, 저놈 참 인물이다. 모든 죄수까지 다 맡깁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니까 뭐 먹방에 나오는 무슨 셰프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바로의 음식을, 다시 말하면 생명을 독국물이 들었나 안 들었나 늘 감검하는 자입니다. 면접에서 아무나 뽑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신복만 앉을 수 있는 자리죠. 여기서 정치를 배워요. 궁중의 이야기를 들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잘 아시는 결말처럼 요셉은 이 나라의 바로 다음에 2인자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기근과 흉년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어디까지 뻗치죠? 고향 땅 가나안까지 뻗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절묘한가 하면, 가정이긴 하지만 물어봅시다. 기근이 그저 먹고 살 만큼 알딸딸하게 기근이 왔다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가능했을까요? 어쨌든 그래도 죽지 않고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야곱의 손에 등을 떠밀려서, 이놈들아 이러다 너희 자식들까지 다 굶어 죽이겠다,
이젠 먹을 게 없지 않냐. 소문에 들으니까 저 대제국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더라. 가서 구해와라. 그래서 형들과 요셉이 조우를 합니다.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요셉의 그 복음이 궁중 안에까지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는데, 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이거 끊고 갑시다. 요셉은 처음에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총애했던 상징의 사랑의 옷, 채색 옷 때문에 형들한테 모함과 시기를 당하고 결국 형의 안부를 살피러 심부름 갔다가 형들한테 먼저 눈에 띄어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당한 고난이 뭐죠? 그 채색 옷을 벗김 당합니다. 그리고 벌거벗긴 채 웅덩이에 던져져요. 그리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무슨 옷을 입죠? 종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그 종의 옷마저 벗김을 당해요. 유혹하자 옷이 붙들려 벗겨진 채 도망가다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 한 증거물인 그 옷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지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무슨 옷을 또 입나요?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죄수의 옷.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한데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 빠진 문장이 하나 있는데 내 칼을 받으시오. 이런 문장 하나 좀 들어갔으면 정말 속이 다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경이롭게 눈뜨게 됩니다. 5절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요셉도 이제야 지난 자기의 설명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던 모든 어지러웠던 시간들, 사건들, 조각들이 쭈르륵 퍼즐이 맞아지면서 이게 왜 옆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해야 될 인생에 심어질 주어가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누가 주셨어요? 왜래 대답이? 그 안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신랑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 일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왜? 왜? 송목사 얼굴에 답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행위는
오직 하나입니다. 생명 구원함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그 일터로 왜 보냈어요? 그 학교로 왜 보냈어요? 그 나라로 왜 보냈어요? 돈 벌러? 밥 새끼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 이유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실질적 이유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쨌나이다? 이제서야 내가 이 뜻을 모를 때에는 이끌려온 줄 알았고 팔려온 줄 알았고 운명이 기구해서 나는 그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리였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미셔널 처치의 시각이에요. 보냄받은 자의 시각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얹어져 있는 모든 지난 장면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거긴 내가 결정한 자리도 있고 원치 않아서 떠밀려온 시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론과 마주서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생명을 구원, 이 환난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먹고 살잖아요. 누구에게 약속한 복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배반과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팔았나이다? 보내셨나이다. 다 일어나십시다.